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이제 동영의 4회차 21번부터 이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에 보시면 수혜랑의 변화하고 수혜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물어봤던 얘기죠. 거기 보시게 되면 수혜랑의 변화란 임대료가 변함에 따라 수요 곡선이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면 틀리다는 얘기죠. 임대료가 변화가 되면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이동이 발생하는 거고요. 수요 곡선이 이동한다는 얘기는 그건 수요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수요란 부동산을 임차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고 반드시 유효 수요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수요를 얘기를 하게 되면 유효 수요를 이렇게 지칭하는 개념이죠. 4번에 보시면 부동산 수요는 인구나 소득 또는 소비자의 기호, 생산 기술이나 요소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그랬을 때, 거기 생산 기술이라든가 요소 가격의 변화는 그거는 공급 변화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수요 변화는 가격의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변한다 그러니까 틀렸다는 얘기죠.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 있죠. 요게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고요. 가격 이외에 소득 등이 변해서 이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수요의 변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하나의 이렇게 곡선 안에서 변화를 표시할 수 있지만 가격이 아닌 애들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곡선을 이동을 시켜서 이그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3번에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임대료의 변화에 의한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에서의 이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 그 다음에 이제 22번에 보시게 되면은요, 주택시장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죠. 일본의 주택금융시장은 금융기관이 수취한 예금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주택자금대출시장, 신용보강이 일어나는 신용보증시장 및 기타의 간접투자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과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은 다를 수 있다. 그것도, 우리가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이고요.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양이죠. 현재 만약에 1,5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요. 이 중에 사람들이 1,400만 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저량의 공급량, 이게 저량의 수요량이죠. 그러니까 일정 시점에 존재하는 공급량과 수요량은 존재하는 양과 보유하고 있는 양은 틀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를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의 주택시장의 도시재생이라는 건요,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돼서 중산층 이상의 계층이 유입됨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 원주민을 대체하는 현상을 우리가 도시재생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상향 여과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가치 상승분하고요, 보수 비용이 있었을 때 이게 크면은 상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고요.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하향 여과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주택 저량의 수요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라고 하니까 틀린 거죠. 얘들은 전부 다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가 측정이 가능한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22번의 답은 3번이고요. 23번에 보시면 부동산 금융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 1번 지문과 같은 형태로도 가끔 시험에 활용이 되죠. 신디케이트, 그 다음에 조인트 벤처는 다 지분금융이죠. 우리가 조, 신, 리, 공, 펀이라고 해서 조인트 벤처, 신디케이트, 리츠, 공모에 의한 증자, 펀드. 이건 다 지분금융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리츠라는 건 실물 자산으로서의 부동산뿐만 아니라요, 담보 증거 같은 금융 자산으로서의 부동산에도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의 전형적인 부채 금융 방식으로는 저당 금융하고 신탁 증서 금융 등이 있죠. 그래서 걔네 말고도 우리가 영문상에 B가 들어간 애들이 있죠. MBS라든가 MBB라든가 또는 ABS라든가 이런 애들이 다 부채 금융에 해당이 된다라고 설명했었죠.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요, 2차 저당 시장에서 이루어지죠.
예.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23번에는. 영보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 잔액이 줄어드는 구조가 아니고요. 늘어나는 구조죠. 그래서 영보기지가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 이게 주택연금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주택연금이라는 거죠. 시간이 경과할 때 예, 주택 가치가 이렇게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대출 잔액이 이 주택 가치에 이렇게 육박하는 구조죠. 예. 그래서 5번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성에 있었을 때 아, 24번인데 예, 그래서 예, 번호가 35로 되어 있죠. 예, 24번으로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죠. 예. 24번의 문제죠. 이제 자료집에는 35로 되어 있는데 예, 번호의 인쇄가 조금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음의 내용은 아파트값 안정대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한 것이다. 이를 잘못 해석한 걸 물어봤을 때요.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물량 확대가 이제 한 60%, 판교 구매 신도시를 추가 개발하는 게 20%, 세제를 강화하는 게 10%,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게 5%, 기타가 5%인데, 여기서 이제 구성에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은, B는 공급 증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 정책을 할 수 있죠. 신도시를 추가로 개발하니까. 관련 세제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수요 축소를 통한 가격 안정화 정책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대출금리가 인상이 되면 내수가 위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급 측면을 중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왜냐하면 A와 B에 대한 요건이 80%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물량을 확대하거나 신도시를 추가로 개발하니까.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1번이란 얘기죠. 예. 그래서 시장보다는 정부를 신뢰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정부보다는 시장 기능을 더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24번의 답은 예,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5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지대 이론을 주장한 학자를 물어봤을 때요. 포인트 되는 거를 찾을 수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지대는 자연적 기회를 이용하는 반대급부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로 보았고요. 토지 지대는 토지 이용으로부터 얻는 순소득을 의미하며 이 순소득을 잉여라고 봤다. 이런 얘기고요. 토지의 몰수가 아니라 지대의 몰수라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토지 가치에 대한 조세 이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헨리 조지죠. 이게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에 관련된 내용이죠. 헨리 조지도요 고전학파의 지대론을 그대로 개성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지대를 일종의 불로소득이자 잉여로 보는 견해는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다른 모든 조세는 철폐하고 토지세 하나만 가지고도 정부의 재정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고요. 거기다가 토지의 완전 비탄력적인 토지에 부과하는 조세는 조세 전가라든가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사람이란 얘기죠. 여기서 25번은 헨리 조지의 논리였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26번을 보시게 되면은요. 예, 문제가 부동산 금융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올바른 것을 물어봤다는 얘기죠. 자, 거기 보시면 MPTS란 지분형 주택저당증권으로 관련 위험이 투자자에게, 조기상환 위험이 투자자에게 이전이 된다는 건 맞는 표현이죠. 예. 그리고 MBB의 경우 자당차입자가 조기상환할 때 증권 발행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도 역시 맞는 거죠. 우리가 이 MPTS가 있고요. 그 다음에 MBB가 있을 때, 예. 소유권, 원리금 수취권, 거기에 따른 조기상환 위험, 예, 이거를 MPTS는 전부 투자자가 부담하는 케이스고요. 이거는 전부 다 발행자가 부담하는 케이스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CMO의 발행자는 주택저당채권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 소유권을 투자자가 갖고 있는 거는 이게 MPTS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우리가 혼합형에 있는 MPTV라든가 CMO 같은 경우도 소유권은 전부 발행자가 갖게 되겠죠. 예, 그래서 예, 곧 맞는 표현이고요.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 기간은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잘못된 표현이죠. 그렇죠? 예. 조기 상환은요 약정 이자율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이 있으면 시장 이자율이 낮아질 때 조기 상환이 발생하죠.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을 때는 절대로 조기 상환할 일이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개 지문 중에서 맞는 거는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한 번에 이렇게 쭉 정리가 좀 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7번에 보시게 되면 10년 후 주택 마련을 위해 매년 1,000만 원씩 적립하려고 한다. 10년 후 달성되는 금액은 얼마냐? 수익률은 적립금액의 10%이다. 그러면 10년 후 주택 마련을 위해서 매년 1,000만 원씩 매라는 표현이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이제 연금을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 1,000만 원의 10년 후의 가치가 얼마가 되느냐. 그러면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라는 게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쓸 때 이자율을 몇 프로 줬냐면 예, 10%를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가 0.1이 되겠고요. 그러면 1 플러스 0.1에 대한 예, 몇 년이라고 그랬냐면 10년이니까 이게 10승이란 얘기죠. 근데 1 플러스 0.1의 10승을 우리가 계산한다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이거를 2.59로 줬다는 얘기죠. 그러면 0.1, 2.59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얘를 계산하게 되면 예, 0.1이고 2.59에서 1을 빼면 1.59가 되겠죠. 0.1로 나누면 예, 15.9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러면 1,000만 원에다가 15.9를 곱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이 된 금액은 1억 5,900만 원.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이렇게 구하는 개념입니다. 15.9가 나왔고 매년 1,000만 원씩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7번 같은 경우는요. 이게 연금의 내과 계수를 대입해야 되는 건지 뭐를 대입해야 되는 건지를 문제를 통해서 캐치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이기 때문에 뭐 예, 반드시 100% 풀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요건에 대한 개념 정도는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8번에 보면요. A씨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은행으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을 때요.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13회차에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을 물어봤죠. 그랬을 때 조건을 봤더니 원금 균등 상환 조건에서는요. 원금을 먼저 구해야 되죠. 원금은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눠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네, 빌린 돈이 얼마냐면 5억이란 얘기죠. 예. 그랬을 때 대출 기간이 20년이죠. 연단이 매기 상환이니까. 이거를 20으로 나누면 원금이 2,500만 원이 나오겠죠. 예. 그런데 13회차를 구하라고 그랬던 얘기는 이 원금 2,500만 원을 12번을 갚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은 얘를 12번을 갚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요. 얼마가 상환이 됐냐면은 3억 원이 상환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냐면은 2억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돼 있냐면 5%. 2억에 5%면 1,000만 원이죠. 그러면 13회차는 예, 이자 1,000만 원하고 원금 2,500하고 예, 이렇게 합하게 되면은 예, 3,50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8번에는 답이 3번. 예. 그래서 원금 균등은요. 몇 회차를 구하라고 그랬을 때 그 전 회차까지는 일단 갚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금 부분을 곱해서 갚은 상환한 금액을 뺀 나머지 대출 잔액에다가 이자율을 곱하면 그 시점에 이자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원리금을 구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29번에 보시면요. A와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있는데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적용할 때 C 도시에서 A 또는 B 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입되는 비율을 물어봤죠. 그러면 레일리의 논리에서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은요. 거리의 제곱분의 인구의 크기가 되겠죠. 그러면 A 도시의 유인력을 계산하게 되면요. A 도시는 인구가 4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거리가 몇 킬로냐면 20킬로. 그죠? 예. 요거를 요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유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20의 제곱에서 400이니까 요거를 나눠서도 우리가 값을 도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요거 나눠서 계산하게 되면 얘가 100이 나오겠고요. 공 두 개가 사라지니까. 예. 그래서 100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B 도시를 계산하시게 되면 B 도시는 인구가 2만이죠.
2만이고 이제 거리가 몇 킬로냐면 10킬로, 10의 제곱이니까 100이 되겠죠. 예, 그러면은 계산을 하게 되면 얘는 200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전체 중에서 여기서 물어본 것은 AB 도시의 구매 활동에 여기서 A를 계산하면 예, 3분의 1이 되니까 이쪽으로 3분의 1이 갈 것이고요. 이쪽으로 그러면은 3분의 2가 가겠죠. 그러면 C 도시의 인구가 예, 몇만이 우리가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예, 아, 비율을 우리가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 A로 33%, B로 한 66%, 한 67% 이렇게 간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29번의 답은 예, 1번 이렇게 되겠죠. 전체니까요. 계산했을 때 두 개를 합하면 300이잖아요. 300분의 100이니까. 이건 3분의 1이 A로 갈 거고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가 B로 가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0번에 보시면요. 어떤 지역에 기반 산업이 전체 산업의 20%고요. 비기반 산업이 80%일 때, 이 경우 기반 산업의 고용자 수가 1000명이 증가하면 비기반 산업 부분의 고용자 수는 얼마나 증가하겠는가? 요게 이제 경제 기반 순수를 대입해서 기반 산업의 변화가 도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델타 T라는 것은요. 1-m분의 1 곱하기 델타 b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서의 이 델타 b라는 거는 기반 산업의 고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 등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경제 기반 승수거든요. 이게 자체가 예, 그럴 때 여기 n이라는 거는 비기반 산업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1-비기반 산업 비율분의 1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다시 바꾸면 기반 산업 비율분의 1로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도시 전체의 예, 고용에 대한 변화 있죠. 예, 이거를 나타내는 것을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구성이 있을 때 비기반 산업 비율이 몇 프로냐면 80%고요. 기반 산업이 2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 1-0.8분의 1이나 0.2분의 1이나 똑같은 경우죠. 예.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게 되면 5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반 산업에서 1000명이 고용을 하게 되면 도시 전체로서는 5000명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물어본 거는 이 비기반 산업 부분의 고용이죠. 기반 산업이 1000명이 늘어났으니까 전체 5000명 중에서 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 1000명을 빼게 되면 비기반 산업의 고용 인구는 4000명이 늘어난 결과가 초래가 되겠죠. 그래서 이 30번의 답은 3번이 되더라. 예,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예,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번에 예, 재무비율과 승수에 대한 게 어림셈법에 대한 부분에 있었을 때 또는 비율분석법에 대한 거를 서로 묶어서 출제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셨을 때 자, 5번의 채무불이행률은 예, 그거는 이제 틀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이 채무불이행률은요. 유효 총소득분의 영업경비하고 이 부채 서비스액 있죠. 예, 요렇게 식을 나타내니까 이게 세전으로 들어가면 틀리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대부비율이 낮을수록 재무의 레버리지 효과가 커진다면 틀리죠. 예, 그래서 대부비율이 높을수록 융자를 받은 규모가 클수록 레버리지 효과도 커지고 부채 관련 위험도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3번에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돼 있죠. 요것도 지금 잘못된 표현율이죠. 요거는 총 투자액에 대한 예, 총 소득에 대한 크기를 우리가 이 회전율로 나타낸 거죠. 회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이 영업을 잘하고 있다. 그죠? 예. 투자 운영을 잘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부채 감당률이 1보다 적다라는 것은 순 영업소득이 매기간의 원리금 상환액을 감당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면 틀리죠.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되겠죠. 부채 감당률이 융자 상환 능력을 측정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올바른 거는 1번이 되겠죠. 종합자본 환원율이 커진다는 얘기는 자본의 수익이 짧아진다는 걸 의미하죠. 그 얘기는
자본회수 기간을 나타나는 게 순소득승수죠. 그래서 여기는 이 순영업소득분의 총소득이 총투자액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종합자본 환원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역수니까 총투자액이고 여기가 순영업소득이 되겠죠.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10억이고요. 얘가 1억이면 얘가 10%거든요. 그러면 얘가 1억일 때 얘가 10억이니까 얘도 10이 돼요. 근데 만약에 총투자액이 10억인데 순영업소득이 2억이에요. 그러면 얘가 20% 나오겠죠. 예, 그러면 얘가 커졌잖아요. 그러면 얘가 2억일 때 얘가 10억이니까 이게 5가 나오겠죠. 그래서 종합자본율이 커질수록 승수값은 이렇게 작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익률과 승수는 서로 역수관계가 수립이 된다 이렇게 설명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정리를 해두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2번에 보시면 토지 정책에 관한 것을 물어보고 있죠. 자, 거기 보시게 되면 토지은행 제도는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대량으로 토지를 매입할 때는 주변 토지의 지가 상승을 유도할 수 있죠. 아, 정부가 이걸 토지를 매입한 거는 당 무슨 공공개발하든 공공투자사업을 하든 간에 이걸 활용하겠다는 얘기구나. 그럼 나중에 여기 땅값이 뛰면 주변도 뛰겠지. 그래서 투기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거기 보면 이번에 환지 방식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크게 침해하지는 않지만 사업기간이 길다라는 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여기 있는 환지자래요. 원래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를 바꿔주는 개념이죠. 토지 소유자의 권리 침해가 큰 거는 수용 방식이 제일 크겠죠. 예. 그 다음에 수용 방식의 문제점으로는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하고 피수용자의 갈등을 둘 수 있죠. 이 수용에 따른 보상가가 책정이 돼야 되는데 그 보상가의 규모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썩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요, 지역지구제의 형평성 문제를 시장 기능에 의해서 해결해 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TDR이라는 것은 토지용 규제에 따르는 형평성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예, 거기 보시면 5번에 토지은행 제도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 없이 그래서 틀린 거죠. 토지은행 제도의 가장 큰 이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의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매입 비용의 부담이 크죠. 그래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재정적 부담 없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게 틀린 거죠. 재정적 부담은 크지만 이렇게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이거는 장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5번이 잘못된 표현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3번에 보면요. 주택 관련 제도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을 물어봤을 때 예, 분양가 상한 제도는요. 임차 가구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 논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관리제도라는 것은요, 입주자의 하여금 주거의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에 의한 전문적인 관리를 유도한다는 얘기죠. 개량 재개발은 기존 이 시설을 대상으로 확장, 개선 또는 새로운 시설을 첨가하는 경우 있죠. 그걸 우리가 개량 재개발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에는 건설임대, 매입임대, 장기 전세주택 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여기서 잘못된 거는 이제 5번이 되겠죠. 5번에 보시면 이 후분양 제도는 정부가 분양 가격을 규제하는 대신에 주택 가격을 순차적으로 납부하는 제도로 민간 건설업체들의 택지 확보 및 주택 건설 재원 마련에서 도입했다. 그건 선분양이죠. 선분양을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된 이유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주택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생산성과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그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선분양 제도를 허용한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3번의 답은 5번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예. 34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 예, 문제가 순소득 승수하고요.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순서대로 나열한 거를 물어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순소득 승수를 구하려고 그러면요. 여기가 이제 순소득분에 여기가 이제 총투자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세후 현금 흐름 승수를 물어봤죠. 그러면 이제 승수 앞에 있는 요게 세후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가 지분 투자액이 들어가겠죠. 자,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해야 됐을 때요. 예, 거기 보시면 예, 총 투자액이 15억이죠. 그러면 얘가 일단 15억이라는 거는 구해진 거죠. 그다음에 지분 투자액이 4억이라는 것도 이렇게 예, 구해진 거죠. 그 나머지를 구하면 되는데 유효 총소득 승수가 6이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유효 총소득 승수니까 이렇게 됐어요. 얘는 6을 줬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유효 총소득이 되고요. 이게 총투자액이 되겠죠. 그러면 총투자액이 15억이잖아요. 그럼 얘가 얼마냐는 것은 15억을 6으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얘가 2억 5천 나오거든요. 이게 예. 2억 5천 나왔을 때 거기 보면 영업경비 비율이라는 게 유효 총소득 기준 40%란 얘기죠. 예. 예, 이게 40%면 얼마 나오냐면 1억 나오거든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얼마 나오냐면 1억 5천 나오죠. 그러면 얘가 구해진 거죠. 여기가 1억 5천이니까. 그럼 나누면 얘는 10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1억 5천에서 부채 서비스액이 6천이 되죠. 그러면 세전이 얼마 나오냐면 세전이 9천 나오겠죠. 여기서 영업소득세를 빼야겠죠. 근데 소득세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1천만 원 주어져 있죠. 그러면 세후가 얼마 나오냐면 8천 나오죠. 그러면 요 8천이 여기로 들어가면 되죠. 그렇죠? 예. 그럼 5가 되겠죠. 8, 5, 40이니까. 그래서 순소득 승수는 10이고요. 세후는 5가 되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34번의 답은 1번이다. 이게 실전에서는요, 순소득 승수, 예, 그 다음에 뭐 채무불이익률, 세후 이렇게 승수 이렇게 나왔을 때, 예, 승수는 승수끼리 묶어서 계산할 때가 훨씬 빠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요건이다라는 거를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5번에 보시게 되면, 자, 감정평가 규칙 및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겠죠. 다만,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돼 있으면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평가가 원칙인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있으면 일괄 평가할 수도 있고요.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게 있으면 구분해서도 평가할 수 있고, 필요하면 부분 평가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랬을 때 4번에 보시면 표준지의 건물, 그 밖에 정착물이 있거나 지상권 그 밖에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그 정착물 또는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평가한다면 틀리죠. 왜냐하면 표준지 평가라는 건요, 나지 상정 평가 원칙이죠. 그러니까 나지를 할 때는 지상의 건물 등과 같은 이거 없고, 그죠? 사용 수익, 지상권 등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적인 권리가 설정이 돼 있지 않은 게 낮으니까 이 가치를 반영해서 평가해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틀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5번의 답은 4번 예,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36번에 보시면요. 비교 방식에 대한 내용이죠. 예, 거기 보면 이제 틀린 거를 구하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예, 사례 부동산을 유사지역에서 선정할 때 지역 요인 비교 작업은 필요한 것이 일정하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예, 그래서 거기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유사지역에서 했을 때요, 지역 요인 비교 작업은 당연히 필요하죠. 인근 지역에서 수집했을 때는 안 해도 되겠죠. 예.
그다음에 사정 보정은요. 거래사정이 개입된 가액 수준을 그러한 거래사정이 개입되지 않았을 경우의 가액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우리가 사정 보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감정평가 법인 등은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쓸 수도 있죠. 원래는 공시가 기준법을 써야 되는데 적정한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예, 거래사례비교법을 쓸 수 있고요. 임대료 평가할 때는 우리가 성이 같다고 그랬죠.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그래서 5번에 보면 사례부동산이 거래 시점은 확인이 안 되고요. 정상적으로 거래된 사례고 인근 지역에서 수집되었다면 개별 요인만 비교해서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면 틀리죠. 사례를 선택했을 때요. 시점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 시점의 파악이 필수적이죠. 그래서 다른 조건이 다 충족이 되더라도 넷 중에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사례로 채택할 수는 없더라. 예,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에 보시면 다음 보기의 자료를 이용해서 환원 이율을 바르게 계산하는 것을 물어봤죠. 자, 환원 이율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요. 이것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이게 총투자액 또는 시장가치분에 이게 순영업소득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총투자액이라는 걸 주어졌죠. 1억이라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순영업소득을. 근데 가능 총소득이 얼마로 돼 있냐면 천만 원이죠. 거기서의 공실에 따른 손실이 10%죠.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0.9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연간 영업경비가 연간 유효총소득의 30%라는 얘기죠. 요거 계산하면 유효총소득 나오고요. 영업경비가 요게 30%라고 돼 있다는 얘기는요. 0.9 곱하기 0.7 하게 되면 이 금액을 바로 구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 예, 1000에 10%면 100을 빼게 되면 얘가 900만 원 이렇게 나오겠죠. 900에 대한 30%니까 2700이 되겠죠. 그러면 남는 게 6,300이 나오겠죠. 그러면 1억에 대한 6,300이니까, 그죠? 예. 그러면 6.3% 이렇게 나오겠죠. 예.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아, 이게 6,300이 아니라 630이죠. 예. 900이니까 270을 빼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1억에 630이니까 얘가 6.3%.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환원 이율을 구하라고 유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익가액을 구하라는 것하고는 틀리죠. 예. 수익가액을 구할 때는요. 이게 순수익을 예, 환원 이율로 이건 환원해서 구하라는 얘기고 이건 환원 이율 자체를 구하는 거니까 예, 이렇게 해서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을 예,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38번에 보시게 되면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구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는 사례 가격으로부터요. 여기는 사정 보정과 예, 그다음에 시점 수정과 사시지계면 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개별 요인 비교하고 그다음에 면적 비교를 해서 비준 가액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예. 사례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2억 4천이라고 주어져 있죠. 거기 보면 거래 사례는 정상적인 매매니까 사정 보정 작업은 할 게 없죠.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은 지가 변동률로 하는데 상업적이 5% 상승했으니까 100분의 100 플러스 5의 개념이죠. 100분의 105니까 1.05로 대체하면 되겠고요. 지역은 인근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얘는 안 해도 되죠. 개별 요인을 봤더니 대상 토지가 거래 사례에 비해서 예, 3% 우세하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예. 3% 우세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100 플러스 3이니까 100분의 103이니까 1.03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구성했을 때 그다음에는 이제 비교되는 요건이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면 면적도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평가 대상 토지는 110이고요. 사례는 100이죠. 예. 그러면 100분의 110이 되겠죠. 100분의 110이면 1.1이죠. 그러면 요거 세 개를 곱하시는 거죠. 1.05 곱하기 1.03 곱하기 1.1. 예, 요렇게 곱하시게 되면 1.18 뭐 965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요. 그죠? 이거를 2억 4천에다가 곱하시면 되죠. 그러면 답은 4번에 2억 8천 3백
15만 6천 원이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래서 답은 4번.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몇 개 없으니까 대입을 이렇게 해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39번에 보시면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는 케이스를 물어봤죠. 예, 물건별 평가는 항상 기억해서 정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토지는 공시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건물은 원가법을 써야겠죠. 그 다음에 비상장 채권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거는 수익환원법 써야 되겠죠. 얘는 들어가야겠죠. 저작권, 예, 수익환원법 써야겠죠. 광수, 공수, 저수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광업재단, 예, 광수, 공수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도, 예, 수익환원법 써야겠죠. 그 다음에 과수원은 거래사례비법 쓰죠. 예. 그 다음에 자동차, 예, 거래사례비법 써야 되겠죠. 그러면 디귿, 리을, 미읍. 그죠? 예. 그러면 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우리는 동영을 하면서 세 개의 방법으로 구하는 것들을 다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예,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0번에 가격공시제도를 보시게 되면은, 예, 감정평가일에 의뢰한, 예, 표준지의 적정 가격이 있죠. 예, 감정평가 법인이 제출한, 거기 보면 가중평균치가 아니라요, 산술평균치예요. 예. 그 다음에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사항에서는 지세가 들어가서 틀린 거죠. 지세는 표준지 공시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택에는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표준지의 평가는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 당시 이용상이라면 틀리죠. 공시 기준율 현재 이용상황이죠. 예, 공시 기준율은 1월 1일 얘기하죠. 예. 5번에 국장이 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는 그러면 틀리죠. 예. 그거는 국장이 아니라 시장, 예, 군수 또는 구청장이 예, 산정할 때 그런 얘기죠. 답은 4번이죠. 개별주택가격이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에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할 때 그 기준으로 사용하는 거. 그게 답이 4번이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동영의 4회까지 이렇게 한번 쭉 달아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달아보시면서 내가 조금 정리가 미진한 데가 어디 있을까? 예, 그런 것들은 다시 한번 계속 반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문제를 풀 때는 아는 것 같았었는데 또 한두 번 며칠 지나면은 또 까먹게 되거든요. 예, 그때마다 참 속상하죠. 그래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반복을 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60문제,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100선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문제 활용을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죠. 이제는 뭐 남은 기간이 오랜 기간이 남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되죠. 왜? 처음 봤을 때보다는 지금은 그래도 몇 번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그래도 공부한 부분에 여력이 아직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가지고 차분하게 남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잘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렵거나 개선 문제 이런 거 집착하지 마시고 이론에서 내가 이거 확실하게 이런 용어들은 정리해놔야겠다.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만 보완을 잘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예, 모쪼록 또 정리가 또 효율적으로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동영 모의고사에 대한 예, 과정에 대한 강의를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동안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